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소개를 편집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갑자기. 예, 오늘 2부로 특별히 예, 범죄 방송이죠. 예,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지금 진행자분들을 원래는 네 분인데 사정상 세 분. 저희 방송에서 거의 없다님이 너브리님을 심각하게 공격을 했어요. 예. 늘 내가 씨발 몰랐는데 인터뷰 하려고 방송을 다 들었거든.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너무 나오지 않아라. 즐겁게 방송하러 왔다가 맞을까봐 형사 문제가 걸린다. 울산으로 도망갔었어요. 지방으로 갔어요. 멀리 못 찾고. 울산 정도면 부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얼굴을 안 봤는데 그렇게 억울하대? 뭐 언젠가 볼 날이 있겠죠. 저는 방송을 매번 듣는데 네. 아, 빡가능님이 굉장히 이렇게 방송을 네. 하시면서 두려워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말리면서 그러시니까 편집장님이 부른다고 네. 그만하라고. 지금 표정이 우리랑 본 적이 없는 표정이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소곳한 모습 처음. 아니, 저희 월급이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나 생생 여탈 거를 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손의 위치는 지금 비슷해요. 네. 항상 근데 그 뭐예요? 원래는 바지 버클을 잡고 있거든요. 여차 한번 내리려고 근데 오늘 오늘 손을 쥐고 잡고 있네. 맞잡고 있어요. 아, 중심을 바로 잡고 있어요. 점거 방송 하지 않으려고. 껄끄럽겠죠, 아무래도. 자, 모르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먼저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그럴 걸림을 먼저 소개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 딴지 영진공 진행자였고요. 지금 이제 가옥걸 진행하고 있는 1999년도부터 딴지와 연을 맺어서 그렇죠. 15년째 그 딴지의 흥망성쇠와 네. 너브리님의 어떤 흥과 배신의 역사, 실수와 그렇죠. 욕망의 역사를 네. 근거리에서 지켜봐왔던 네. 그렇죠. 딴지 사학자 그럴 거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그럴 걸림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네, 걸림이라고 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최근 방송은 꼴림이라고. 그렇죠. 인연이 꼴림? 네, 그럴 걸림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깊죠. 네. 원래 이제 온라인 기자였죠, 영진이. 아, 그렇죠. 네. 에로 전문 기자. 아, 저 천하 대본이라고. 아, 에로 배우도 하고요. 네. 그런 역할은 사실 너브리님이 먼저 하셨죠. 2006년도인가 우리 그 네. 위성 DMB 방송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모 성인 채널에서 기획을 저에게 의뢰가 왔어요. 아,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그 기획을 파일럿을 만들어서 네. 두 편을 제작을 했는데 그때 망한 게 아니라 런칭을 못했어요. 왜요? 허가를 안 해줬어요. 어떤 거길래? 네. 아, 그때 그 비디오?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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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물이었고 빨간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메인 진행자가 그날의 야설을 한 편 낭독을 하고 클래식 음악에 곁들여서 너브리님과 패널 여성 한 분이 그것에 대한 어떤 문학적 가치 포스나 퍼스나라든지 혹은 여기에 담겨있는 메타포는 어떤 것인가. 아, 우리 옛날 얘기하지 말죠. 갑자기 재밌다. 네, 그러면서 아, 나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확 찔렸네 이거. 태제와 안티태제 들어오십니다. 네. 그런 야, 어떤 문학적으로 그 분석학적인 측면에서 그녀는 나누고. 기쁨을 아는 몸이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최근 나온 영상물을 가지고 미장센이라든지 플롯에 관한 본격 탐구를 해보는 비평 방송이죠. 비평 방송. 아,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가옥걸에 피하신 것봐. 에로 영화 전문 기자가 아니고요. 네. 그럴 걸림이 사실 굉장히 영화의 조예가 깊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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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늦지 않았나? 네. 시작이. 영진공 기자님이셨고, 그 다음에 예전에 허나몽 씨하고 방송도 했었죠. 그렇죠. 팟캐스트 태동기 이전에, 네. 그러니까 2003년도, 4년도쯤에, 네. 그 저희가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김구라 황봉할 씨. 그랬죠. 시사대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이즈 밴드가 그렇죠.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었고, 저랑 이제 허나몽 씨가 고민응신소라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고민응신소.
그때 주기로 한 출연료를 아직 제가 못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 200만 원 줘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이 네. 서버비를 저한테 납부하라고 문자가 네. 왔어요. 제가 아, 그래요? 여기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아직 받을 돈이 200만 원인데 그리고 제 충성심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편집장님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청수 내 마음의 청수로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요즘에 그 서버비 때문에 사실 약간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아, 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었군요. 그럴 걸면 오늘 오신다고 그러래. 서버비 좀 대신 야, 오늘 제대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빌린 출연료 부분 정산이 완료되면 제가 그 돈을 다 서버비에 충당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할까. 제가 아직 원고료 얘기는 안 했어요. 원고료까지 합치면 뭐 여기 몇 개 들고 가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가셨던 거예요. 빡가랑 들고 가도 돼요. 아,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저 계란 얘기하는 바람에. 아, 지금 사실 막 후회달라고. 예, 예, 지금, 아무튼 예전에 허남웅 씨랑. 예. 예, 그때 우르부르. 예, 아, 그 우르부르 이후죠. 이후인가? 그러니까, 예. 우르부르는 진작에 망했고. 그야말로 인터넷 방송. 그렇죠. 인터넷, 인터넷 방송, 네. 딴지 인터넷 방송 초창기 때. 예, 네, 그런 방송도 그렇죠. 해주셨어요. 그나마 전화되니까 한 20회 했죠. 그죠. 네. 유일하게 김구라 씨가 살아남아서. 그쵸. 네. 네, 김구라 씨. 과거를 부정하고 있죠. 예, 네, 연락하면 되게 싫어요. 네. 아, 그 슬픈 전설 있잖아요. 그 네. 하도 그 출연료가 안 나오니까. 아. 부르르를 한 박스를 들고 갔다고. 부르르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성인용품. 네. 네, 제가 그 벤치마크 하려고 쌓아놨는데 어떻게 개새끼 이걸 가져. 그게 시작을 한 팀이었어. 그 당시 그 이제 그게 이제 당산동 시절이고 그쵸. 그 전에 이제 그 저 창고 시절에. 네, 물레동 시절. 물레동 시절에는 거기 인형도 하나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화팀 팀장이 그 철구님이었는데. 네, 철구님. 어느 날 막 오드리 막 화를 내는 거야. 씩씩대면서. 네. 내 인형 사라 등에 흙이 묻어 있다. 어떤 새끼냐고. 네, 맞아요. 그 이야기 단백질 얘기예요. 네. 네. 아, 그거 아니고 풍선이네. 아, 풍선. 그걸 썼으면 흙을 좀 털었어야 되는데. 밖에서 아웃도어에서 썼는데. 네. 그 창고가 되게 광활하고 좋거든요. 예. 감도 높고 해서. 맞아요. 원래 캠핑할 때 갖고 가셨었나요? 대개로 저렇습니다. 네. 너브리님이나 저나 재밌죠. 이제는 생식으로는 안 써요. 생식용으로는 안 쓰고 내부 그런 요도는 요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우리 방송 이런 방송 아닌데 요도에 맞게 요도 축구인용으로 쓴다는 말이죠. 네. 그동안 고품격 게시판 방송이었는데 아, 이 같이 범죄 방송이 되네요 이제. 큰일 났네. 같이 오세요 이쪽으로. 아, 이게 그런 게 있죠. 지금 딴지가 물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아, 물이 들어온 상황인데 갑자기 점잖은 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가업권 같은 경우도 진정한 우리 자기들의 피해자다. 원래는 우리 그쵸. 우리 방송 누가 듣든 말든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때가 6월달이었나요? 그렇죠. 그쵸. 6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편집장님이 저희 회사에 이제 한번 오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때 가업거를 대략 한 6회까지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편집장님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재밌냐고. 제가 재밌다고 그런데 표정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아 진짜요? 막 이러면서 살짝 그 좀 실망했다는 그런 표정. 아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관객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그 그때 이제 게시판 SLR 클럽에서 오신 분들이 소위 그 여시 사태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 사정은 어떤가 하면서 저는 어디서 이렇게 선비님
분들이 오시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자기를 좀 관찰을 했는데 네. 우리 과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아직은 좀 걱정돼요. 여기서 좀 다들 점잠 빼고 계신데. 네, 아무튼 실제로 그때 그래갖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리라는. 그러니까 저도 네. 처음으로. 네. 딴지 라디오를 관리하면서 처음으로 방송을 잠깐 쉬자. 나는 이제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갖고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그러니까 딴지 네. 사상 최초로 우리가 공안 탄압을 받은 방송. 탄압. 얼마나 심했으면. 아, 저는 정말 그 경찰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네. 정리하자. 네, 미리 좀 이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자. 근데 제 소개가 너무 긴가요? 아, 예, 예. 그러게요. 네.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예, 이참에 넘어가죠. 예, 이쯤에서 넘어가시죠. 그다 걸림이었고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옆에는 지금 박세롬이 양이 앉아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팟캐스트. 그 인기 팟캐스트 있잖아요. 지대 널략. 네. 네. 그것처럼 저는 딴지 라디오에서 굉장히 세대 널략. 넓고 얇게 퍼져있는 뭐라고요? 세롬이가 네. 아. 넓고 얕게 아. 5만 대 다 나오고 있다. 지금 얘가 아, 네. 살 빼더니 아, 네. 가슴만 아, 빠져서 하는데 아, 지금 머리도 좀 이상해졌어요. 아, 뇌세포가 빠졌나? 그거 같아. 아, 똘망똘망했거든요. 너 왜 각하를 닮아가 그러니 자꾸 너. 목소리만 좀 이상해. 아니, 껄님이 방송에서 계속 성대모사를 시키세요. 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는 닮아가면 안 되잖아. 아, 예, 예. 요즘 별명이 에로미시던데. 아. 박에로미. 그 명칭 좀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항상 그 박세롬이 양에게 롤을 교육계 롤을 줘요. 그러니까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렇게 주면 네. 세롬아 너는 교육적으로 좀 파와라. 네. 계속 성교육만 파고 있습니다. 아. 뭐 성인 남성의 뭐 평균 사이즈 이런 것들만 맞아요, 들었어요, 주로 저도. 조사를 해와가지고 이건 네. 뭐 자기가 자승자박한 거죠. 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교육계에서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그 부분이. 네. 근데 굳이 네가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무척에서 지금 댓글인데 나이 많고 이렇게 이미 다 되신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어디서나. 사실 방송 참여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아니. 아, 원래 처음부터 처음부터 들어왔어요. 아니, 안 들으셨어요. 아니 그때 처음부터 자신의 욕망을 더럽게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아, 그러니까 그랬었나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탄압 그때 이제 편집장님한테 왜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를 여쭙고자 이렇게 편집장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 말씀을 나누는데 너 나오냐라고 물으셔가지고 너 나오냐? 이게 공안 탄압이 제보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적은 내부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클볼러가 그런 것 같다. 80% 확률이고 그 외 나머지거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첫 방송만 듣고 네. 그때는 이제 그 파일럿일 때는 이제 네. 박세롬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비중은 좀 있다가 몇 회 있다가 좀 이렇게 많이 네. 커졌죠. 최근에 비중이 네. 굉장히 비중은 많이 많아졌더라고요. 네네네. 네. 사실 이제 박세롬이 씨는 네.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로 만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이 터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남자 셋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여성이 불쾌하거나 네. 도를 넘는 어떤 그 언사가 있었을 때 그걸 제지할 목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꼭 하더라고요. 그 잔치로서 들어왔어요. 네. 이미 지난번에 아브나인에서 아, 똑같은 얘기 하고 갔습니다. 네. 아, 우리 실패로 끝났다. 아, 근데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수위 조절을 하시는 역할? 아, 그렇죠. 마사오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아니, 다음 네. 주에 우리 방송에 지금 쳐들어오겠다고. 아, 마사오님. 더러움의 끝을 보여주겠다고. 아, 네. 더러움 대결을 벌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가당치도 않아가지고. 꼭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그리고 요즘에 박세롬이님은 그 성대모사 정말 네. 아, 네. 각하 성대모사를 하는 네. 각하 호나 말씀이었나요? 네. 네. 오늘의 혼시죠. 네. 예. 네. 그건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네. 어떻게 하게 됐죠? 아 일단 그 박세롬이 씨의 고향이 각하랑 동양이시고 그렇죠. 아, 네. 네. 맞아요. 어떤 그 말 속에 느껴지는 품위의 수준이 네. 비싸하다.
아 근데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네. 그때 새롬이 알 거예요. 그때 네. 방송 같이 하다가 네.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그 각하의 삘이 느꼈어요. 저는. 아, 예, 있어요. 네. 네. 목소리 톤 톤과 뭔가 그 억양이 네.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게요. 예. 박세롬 성도 박씨인 거 보니 정말. 아 매주 매우 유사점이 있고. 예. 뭐 혹시 진짜 관련이 있나요? 박신주한과? 그거는 가옥걸 14에서 밝히겠습니다. 또 드러나는 거야? 야, 잘하는데? 이제 급이 있죠. 야, 그러게요. 아무 데서나 안 밝혀요. 아무 데나. 아, 네. 아무 데나.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지역적인 방송에 잘 안 나오는데. 네. 네. 저희 방송을 굉장히 네. 견제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니요, 너블 있는 만은. 네, 그, 아. 어떤 거의 없다의 분노는 네. 다 너무르신 사람이 있어. 거의 동급이에요, 각하랑. 아, 그렇군요. 어쩌다가? 지금의 단계가. 네. 제가 11, 12회 이제 다시 방송이 다시 네. 시작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들었어요. 계속 네. 11, 12회. 11회에 네. 이제 저희 방송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12회에 또 하시더라고요. 네. 순위 얘기도 막 하고 거의 없다 네. 집착이 좀 있어요. 네. 아마 밤에 몰래 쫓아다니기도 할 거야. 오늘 저희도 네. 욕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하필 또 나오시는 바람에 아, 하셔도 돼요. 저 너브리님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 그 박세롬이님은 네. 그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좀 문제는 없나요? 네,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만류를 당할지 뭐. 일단 제가 청취자분들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다 청취층이 겹치잖아요. 네. 딴지 내에서 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영진공 공개 방송을 네. 했었을 때 네.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을 뵀었는데 그때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디 네. 보자마자 저를 D? 네. 아 사이즈를 뭔가 진짜 그쵸. 사이즈를 측면 아. 아니 껄님이 아, 저희가 딴지 라디오 공식 D컵이었고 아 예,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바람에 아. 어쨌든 그래서 D? 그러시길래 아 그때 좀 당황스러웠죠 네. 아. 그런 문제점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열린 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가옥걸의 어떤 수위 조절의 역할을 네. 충실히 임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걸리면 약 같은 거 주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전에 주신 게 그거였나? 저는 살짝 걱정되던데 가끔 보면 네, 뭔가 뭐 무슨 약점을 잡혀갖고 하는 게 아닐까. 난 생물학적으로 끝났다고 여기. 네. 네. 아, 그래, 농담입니다. 이 방송이 네. 그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독해요 방송. 저는 네. 어디 가서든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아 그렇구만요. 화생방 같은. 화생방 방송. 네. 그 독한데 아무튼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방송이. 네. 네. 점지를 아. 몇 번이나 시키고 다시 들었는지. 엄마가 뒤에 있는데 들을까봐 참. 네.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독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세요. 아. 네. 네. 그 빡가능님이 또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벙커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빡가능 직원입니다. 아. 네. 오늘 필장님 앞에 계시니까 오늘 직원으로 영광방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기가 죽는 거 처음 보네요, 제가.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친구 아닌데.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겠네. 손을 공손히 모으시고. 네. 아니, 손의 위치는 지금 딱 거기에요. 거기인데, 자크를 잡고 있느냐, 모으고 있느냐의 차이죠. 저는 사실, 네. 이제, 우리 빡가능 PD라고 부를게요. 네. 빡가능 PD가 입사 처음 이제 오셨을 때 딴지에 네. 제가 그때 한창 이제 딴지 업무를 네. 많이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일이 바빠서 한 1년 정도 딴지에 네. 못 오다가 네. 최근에 이 라디오를 듣고 네.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 빡가능이 네. 이분이라는 걸 알고서? 네. 아, 그러셨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네. 1, 2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생긴 거는 멀쩡해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빡가능 실제로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지 몰랐거든요. 저도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다 생겼죠?
그 빡가능 PD는 우리 가옥걸에서 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뽕 전문. 그러게요. 뽕과 약 전문으로 네. 활약하고 있고요. 그 노래는 어떻게 만났는지.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즘도 하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니, 네. 이거 농담을 네. 한 건데. 네. 진짜 하는 농담이죠. 이것도. 네. 그런 셈 치죠. 아닐걸요, 아마? 방송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아니라는 걸. 예, 네, 근데 박가능님은 제가 알기로 원래 가수 생활을 좀 하셨다고. 아니, 가수가 아니고요. 네. 인디밴드를 한 6년 했었어요. 아, 밴드를? 네, 밴드를 그냥. 네. 밴드 하시면서 싱어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네. 노래했었죠. 지금 하이피델리티도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예, 네. 네, 하이피델리티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예. 네. 그러니까, 편집 모르셨던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 얘기하시니까, 네. 정말? 이러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일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 이게 방송에 들어와갖고, 진짜. 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 빡가릉님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제주도 가서. 예, 제주도 출장을 가서 노래방에 갔었거든요. 술, 네. 술 한잔 먹고.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가옥걸이 중단됐을 때, 저도 가장 네. 아쉬웠던 게, 원래 이제 공연을 기획을 하고 네. 계셨었는데, 네, 그때 아마 빡가릉 PD가 노래를 많이 하는 뭐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했었는데, 네. 아, 그 자리가 이렇게 어쨌거나 저로 인해서 그게 좌절됐다는 게 좀 스스로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네. 우리가 그 공연을 위해서 네. 껄님이랑 업다님이랑 빡가능이랑 노래를 서로 막 다 잘한다고 막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판단을 하려고 노래방에 갔어요, 같이. 근데 빡가능이랑 저랑 그렇게 안 친하거든요. 예. 깜짝 놀란 게 노래를 부르면서 예. 이렇게 바지를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이거 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진짜. 아니 이게 버릇이에요. 아무리 아무데서나 내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근데 공식적으로, 공식적이 아니라, 거의 없다님도, 저, 직장인 밴드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볼 때는 제가 딱 2위 정도, 2위권이고, 빡가능은 노래 확실히 잘해요. 압도적이죠. 압도적. 바지를 내려서 네. 그렇지. 거기서 퍼포먼스만 안 보여주면 되겠는데 네. 마지막에 그 친해졌어요. 인디밴드에서 그만뒀던 이유도 네. 자꾸 내려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때 MBC에 거기가 거긴가? 제 친구예요. 유유상종이라고 과도한 퍼포먼스? 친구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 과거에 친했어요. 바지 내린 친구는 아닌가요? 네, 바지 내린 친구 말고 뒤에서 네. 가오 잡던 친구라. 아 그렇군요. 카우치 멤버 중에 한 명은 예전에 홍대에 제 사무실 있을 때 네. 짜장면 배달을 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잘 예, 봤어요. 오복 많이 해요. 오복 많이 해요. 예. 잘 봤어요. 그러니까 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분도 좀 불러갖고 네. 방송이 되겠네요.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저기 그 그럼 빡가릉님은 지금 그 두 개 방송에 지금 출연 중이잖아요. 하이피델리티랑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만족도는 어떠세요? 아 하이피델리티는 재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재미가 없는데 네.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 네. 그 음악 소개하는 재미로 가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뭔가 이게 억눌린 자아를 해방시키는 거로서는 가혹걸만큼 이렇게 시원한 게 없어요. 억눌린 자아라는 말은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녹음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심리적 데미지가 달라요. 하이피델리티는 그냥 얘기하고 끝났다는 생각 드는데 가혹걸 딱 끝나면은 되게 시원해요. 아. 마사지 막 받고 끝난 그런 기분? 사정을 한 기분? 아, 예. 한번 시원하게 한번 뭐 했다. 예. 아, 그게 시원시원하다. 예. 뭔가 피로가 풀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를 예. 부르신 이유가 사실은 뭐 가옥걸 때문이 아니라 너부리님이 어떤 자신의 한꺼풀을 벗고 싶어서 부르신 게 아닌가. 아, 저도 이제. 예, 이거 게시판 방송 뭐 언제가 또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거의 없다님은 어떤 분이시고 현장에 안 계시니 뭐 네. 마음껏 욕을 머리가 머리가 큰 분이시고요. 아 머리가 커요? 네. 아마 저희 셋을 합쳐놓으면 딱 한 사람 사이즈가 나오죠. 예, 저 세 개를 이렇게 차르기라면 네. 뭉쳐놓으면 그분 사이즈가 돼요. 근데 왜 크기는 모르겠어요. 용적이 상상이 안 되는데. 키 키는요?
키는 뭐 160 정도 되나요? 얘가 그 만화에 보면 SD 캐릭터라 그러잖아요. 아. 만화나 그 게임 같은 거 그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안진 키나 큰 키는 또 이렇게 크게 차이. 근데 필정은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 중에 머리 제일 크신 분을 랭킹을 이렇게 쫙 정리해 보면 거기에 뭐 쓰고 다니시잖아요. 아, 비니가 되게 힘든 골무에 골무 걸쳐 있어요. 사실 저희 그 딴지 기자 중에 또 머리가 굉장히 큰 기자가 예. 있거든요. 그 올짝 기자라고. 그분하고 아, 비교한다면 아, 네. 어깨라도 있잖아요. 아, 네. 아, 크시잖아요. 저한테 부피가.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콜장님 네. 사진을 갖다가 몸만 포토샵으로 비율을 줄이면 딱 지금 거의 없다님. 양형순의 초기 그림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병원 가셨던 거 아니에요? 병단생하고 했던 그런 네. 분들의 어떤. 아,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멘트가 이렇게 욕구불만. <있는 거예요? 웃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던데? 네.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한번 편집장님이랑 네. 링에 한번 올려보자. 아, 다음 방송 기대되네요. 무슨 네. 말씀하실지. 네, 아무튼 그 거의 없다님은 지금 그럴 거리래. 네. 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 네. 역할 자체가 거의 없다. 네, 그렇죠. 그럼, 네. 불가능 역할을 맡고 있고. 네, 그러면 이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이 방송 자체가 어쩌면 닉네임을 이렇게 다 엮어갖고 만든 방송인 건가요? 네, 아, 그렇죠. 아, 그러면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럴 걸. 네. 빡가능은 어떤? 가능. 아, 가능. 가능. 거의 없을 걸. 아, 그렇군요. 세 명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청취자분께서 만들어주신 방송인 거잖아요. 아, 네, 시작이. 그쵸. 늙어버린 미소년이라는 네. 분이. 그분이 기획을 하셨다고? 기획자죠.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코너는 항상 가능과 불가능, 그리고 아리송, 그리고 이주의 개새끼로. 맞아요. 예, 예. 뭐 뒤치기도 있었던 거 같아요. 네, 뒤치기는 후기들 읽어주는. 예, 예. 이름 참. 뭐 이상한 상상들 하시는 거 봐요. 예, 예. 뒷이야기, 뒷이야기를 줄여서 그냥 뒤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상상하셨어요 여기. 아니, 저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없다님은 지금 나이는 대충 얼마나 되세요? 30대 중반. 30대 중반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어유 그래요? 놀라운데요, 그 회사에선 아. 그 사실을 모르죠? 모르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성 청취자들에게 카톡 번호를 따고 있는. 머리 어리신데? 목소리는. 아, 신기하니까. 뇌 속의 공명이 네. 아주 좋아서. 네. 목소리랑 좋은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훌륭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플로리엔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쵸, 예. 이 모수는 아니지만. 예. 아주 부담이에요. 예. 흔히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아니, 아무래도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신기하네요. 두성이라고 하죠, 두성. 아, 두성이요? 네, 좋은 두성. 큰 공명판을 네. 갖고 있다. 아, 그렇군요. 스피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커가 대체적으로 크면 좋은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서 여성 청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카톡 번호를 아, 조심하셔라. 그런 분이셨군요. 네. 네, 그분도 아무튼 어쨌거나 범죄자분이셨고. 네. 예, 네, 이제 이 정도로 그러면은 그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시작이네요. 네. 네. 가업거리라는 방송은 뭐 어떤 방송일까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정치교육방송입니다. 정치교육방송. 아, 정치교육방송. 네. 그러니까 네. 어렵잖아요. 정치, 네. 경제, 네. 사회문화. 네. 고리타분하게 풀지 않고 네. 재밌게, 네. 손쉽게, 알기 쉽게 풀어드리면서 네. 예. 글을 통해서 듣기가 쉽진 않아요. 교육적 어떤 함양, 예. 정치의식의 함양과 사회의식의 어떤 증진, 그다음에 다양한 내부 고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부 고발이라고 하면 <너무 쉽다. 웃음> 너구리 편집자가 전횡이라든지. 아, 욕 무지하게 하더만 정말. 딴지의 어떤 예. 인사체계 예. 이런 것들. 방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하더라고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네, 네. 그럼요. 전 안 해요. 네가 올렸다며, 이 자식아. 저 페이스북 계정도 없어요. 네, 농담이고. 아무튼 네. 실제로 그 뉴스죠. 뉴스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네. 이제 가옥걸 진행자분들만의 어떤 이제 그 병신력으로
네, 가공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네. 여당의 속마음, 우리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네.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실제로 빙의 되어서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빙의할 때 부르는 노래가 군대꾸만 군대기리기리 그거. 네. 그거 하지 마. 이거는 한번 저기 그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최근 뭐 각하도 빙의했다가 우리 지금 최고 대표위원인 그 김밀림 씨, 김타잔 씨 또 빙의했다가 털무성이 좀 더 좋았는데. 아, 털무성도 좋았는데. 네, 털무성도 좋았는데 이렇게 굳이 네. 김밀림으로. 아 혹시 눈치챌까봐. 너무 비슷하잖아 털무성이랑. 네. 아 그리고 이 방송은 쫄지만은 아니군요. 네. 아 네. 사실 딴지가 쫄지.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 김구라 항공을의 정신을 뭐 계승하자 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분들이 했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분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거의 범죄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네. 사실 쫄고 있어요. 딴지가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지금 안 쫀 방송이다 우리가. 저희가 정부에 쫄는 건 아니고요. 고객 여러분들한테 자기의 수준이 네.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준은 아닌데. 아니 아직 네. 돈을 충분히 안 썼어요. 네. 그리고 나홋걸의 최근 방송 구성을 보니까 네. 오늘의 훈시도 네. 있었고 있죠. 네, 아까 나왔던 뒤치기도 있었고 이제 뭐 각종 뉴스를 소개하는 네. 그게 뭐였죠 방송 이름이? 저희가 그 아이템이 예, 예.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때 다른 건가요? 예,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 예. 저희가 이제 그 시사 토론회를 할 때는 절대로 웃지 않는 웃으면 벌칙이 있는 맞아요.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벌칙은 뭔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예. 그냥 각자 그것도 마찬가지 빙인데 예.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실제로 저희가 그 벌칙 음료를 만들어봤는데 아, 그거 봤어요. 예. 동영상. 아, 예. 아 진짜 못 먹겠어가지고 네. 그거 먹고 이틀 동안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제조를 하는 건가요? 네. 딴지 편집부에 있는 그 냉장고 있잖아요. 아 네. 유통기한이 지나 딴지 마켓 내용물들을 일단 다 섞어요. 아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건 네. 요즘 못 하고 있는데. 그럼 안전한 거 먹어야죠. 아, 이건 뭐 딴지 마켓의 식음료 를 부정하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라 오래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저, 네. 일부러 안 버리신다니요. 네. 아, 좀 들었으니까 그래야겠네요. 청소시키면 안 되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네. 타이틀 매치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역 비리 타이틀 매치고 지난번에 이제 뭐 아약사범, 네. 네. 뭐 가진 뭐 성폭력 이런 각종 타이틀 매치를 벌여서 정재계의 최고 승자는 누구인가 가장 비열한 자는 누구인가 이런 걸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야말로 정재계 권력자들 뭐 재벌들을 이제 놀리는 방송인데 가상 방송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마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네. 결국 자학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을? 자학은 저 우리 빡가는 PD가 맡고요.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 좀 아까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냥 참여하게 된 게 껄림이 네. 그때가 2월이었을 거예요. 네. 빡강 씨 방송 하나 해요. 예 해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확한 거는 이제 딴지 영진공의 청취자였던 늙어버린 미소년이라는 네. 분이. 저희가 하이피델리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영진공 방송에서 예, 예, 들었어요. 거의 없다와 예, 같이 참여하고 나서 이제 어떤 하이피델리티의 가식들을 좀 벗겨주고 정화시켜주고 나온 걸 들으신 다음에 거의 없다와 그럴 거리 빡가는가 조합을 이루면 시대의 방송이 하나 나오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게 그냥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네. 이미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썸네일 저희가 네. 썸네일 포스터를 만들어 주시고 네.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만나 보니까 가관 바지더라. 네. 장관이더만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내재된 그 숨길 수밖에 없었던 욕망을 마이크를 통해서나마. 세상에 던지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또 희열을 느끼는 분들은 저희 같은 병신이다. 네, 그러게요. 그 가능한 게 그래서. 거의 없을 거래 표방하는 게 병신 방송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유머 코드로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네. 또
또 뭔가 다른 의미가 또 있을까요? 아, 지금 세상이 병신 같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세상이 병신 같고 지금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의 행동들이 네. 정말 병신 같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하다못해 주 60시간 노동 네. 네. 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네. 과거의 어떤 재벌에 대한 특혜 네. 혹은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어떤 행정부의 이런 어떤 위법사항들 그렇죠. 5년, 10년 전이었다면은 탄핵 맞아야 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EJ처럼 네. 병신은 병신으로 막는다. 네, 그런 취지의 방송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 네, 범죄로만 네. 안 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똥을 든다면 우리도 똥을 들겠다. 이런 어떤 투사의 심정으로. 보통 똥을 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시사 관련 팟캐스트고요. 네. 교육 팟캐스트라고 해주셨죠. 예. 시사뿐만 아니라 연애도 다루고요. 아,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그러신데 두 분 다 이렇게 네. 교육을 강조하시네요. 그렇죠. 방점은 교육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아브라인 좋은 것도 정말 그랬네요. 네. 네. 딴지 교육은 다 왜.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네, 아브라인 좋은 거 얘기 나온 김에 네. 예, 아브라인 니온고에 새로미 님이 참여를 하셨었죠. 그게 오해가 있는데, 예. 죽돌님이 착각을 하셨나봐요. 아, 착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아. 저는 거기에는 참여한 적이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네네. 그랬었구나. 네네네. 아무튼 죽돌님도 이쁜 여자면 다 엮으려고 해서. 어떻게든 엮어? 청취율을 올리자고 하는. 근데 새로미 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성녀가 됐었던 건 아니죠. 아, 제가 왜 성녀인지 네.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성녀냐고 계속 물어가지고 그거를 찾아봤어요. 네. 왜 성녀가 됐는지. 네. 그러니까 영진공에서 제가 엔지니어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네. 딴지 라디오에. 네. 근데 영진공에서는 이제 인사 멘트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이렇게 짧으니까 그걸 네. 성음이다 라고 해서 성음에서 성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이 약간 좀 다른 한자어로 바뀌고 감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네. 제가 이제 그 영진공을 진행하면서 네. 100회 중에 한 50회 넘게 새로미 씨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제가 소개하는 멘트만 정리를 해서 성경을 하라 매탕매쩔 그래가지고 네. 정리한 미친놈도 계시더라고요. 새로미님 그 목소리만 네. 따로 해갖고 그 부분만 그걸 뭘 할까 모르겠네요. 주무실 때 들으시나? 네. 그리고 네. 웃음 소리 중에 그 약간 신음 같은 부분들만 네. 땀 흐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빡가는님이 뭐 USB에다가 담아갖고 뭐 네. 족곡제 된다. 다르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 그렇죠. 헤드폰 중에 출력 좋은 거 있어요. 네. 여기 소라운드를 만빵으로 올리면 진동이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 진동을 성인용품화 시키는 거. 예. 그 미세한 진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있어요. 상상은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좋아요. 일상 주변에 보면 성인용품들 꽤 많아요. 세탁기로도 가능해요. 네, 세탁기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대보시면. 많이 해보셨나봐요. 그 허리 풀어주는 그 뭐야 목욕탕 가면은 이렇게 허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당당당당. 네. 엉덩이에 대는 사람도 있대요. 네. 엉덩이 허벅지 사이에 대면은 그 진동이 네. 전달이 돼서 그래서 즐기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립선을 자극하듯이. 네. 경험담 아니고요.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니에요. 친구 해보셨나요라고 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지금이야 우리 너브리 편집장님이 당의 총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남로당 당수였어요. 안지의 네. 흑역사의 파라리였죠. 네, 그 이거 부정할 수가 없네. 그때 이제 그 성인용품 중에 희한했던 게 저게 있었어요. 그 장롱. 뭐야? 그건 뭔가요? 아, 그 장롱에 이제 옛날 장롱에는 이제 겨울 이불도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비단 그 이불 사이에 예, 예, 예.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그 압력이 괜찮대요. 누구 올려놓고 해도
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대리 있었어요. 다양한 메소드들이. 그렇네요. 저희 상상력을 능가하시는데요. 장롱. 아마 그럴 걸리면 저 3회 그거 하셨던 거 같기도 하고. 예, 제가 그걸로 한 2만여 통의 협박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협박 메일이었죠? 그 메소드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네, 그렇죠. 네. 신딸딸 뭐... 메소드라고. 네, 그래? 기억나요. 네, 뭐 컵라면 등등 여러 개를 했다가 네. 이게 너무 남성 편향적인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두 줄을 썼어요. 네. 여성용도 있다. 그래서 프랑크 소세지를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린 다음에 식기 전에 삽입한다라고 넣었다가 네. 여자의 질에 그런 걸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무식하게 이러면서 온갖 그 협박과 항의 메일을 받아서 제 메일 주소를 바꿨습니다. 그러게요. 콘돔을 끼우고 해야죠. 네,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네. 뇌내에서만 글을 썼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제가 한번 넣어보고 합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아 맞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두 분은 자리가 어디죠? 예? 녹음할 때 자리가? 아, 가옥거려? 예. 저는 요 자리예요. 가옥거려는요? 자리. 아, 저는 저기요. 아, 괜찮네. 네. 혹시 제 자리는 누가 앉죠? 거기입니다. 거의 없다가 거의 없다가. 아, 그렇구만요. 아, 저 이거 세 분이 녹음하는 마이크는 좀 필승을 해요. 여기가 체감사가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편집장님 네. 때문에 그랬구나. 아니, 저는 최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아, 아, 그리고 제자리에서 거의 네. 없다님이. 네. 아. 그때 바짝 붙어서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딴지가 대학로 시대를 연 게 거의 이제 3년 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이 마이크 이 앞에 네. 이걸 한 번도 제가 닿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진짜. 네. 네. 다양한 냄새들이요. 지금이라도 좀 뒤집으면 날려나? 그 노래, 아, 예. 노래방 그 마이크에 씌우는 거 있으면 씌우고 싶어. 지금 그럴 걸리면 네. 아이들도 있고 네. 가정을 이룬 지 꽤 되셨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저랑 동갑이시고 예. 예. 제가 너브리님 결혼식에도 갔죠. 행복 네, 아, 가시죠. 고대 근처 무슨 성당이었는데. 아 맞아요. 예, 예. 구조도 10만 원 하고 왔어요. 그 당시였으면 진짜 큰 돈이었어요. 이 말씀 되게 네.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저한테 돌잔치 아 실제요. 실제 해야겠어요. 그때 돌잔치 청첩장 받았는데 네. 그때가 이제 그 돌잔치 때는 원래 보통 이제 금을 하잖아요. 아, 네. 그쵸. 근데 그때 금값이 엄청 올라오셔갖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2002년도니까 네, 네. 쌌을 때입니다. 54,000원 이하였어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준비 많이 해오셨다니까요. 한 달에 54,000원. 야, 이거 자료를 드리다니 반박을 네. 하겠네. 아니 왜냐하면 그때 네. 모았던 금으로 저희가 짭짤하게 팔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아무튼 그때 이제 그때가 예, 2년도 2년? 이럴 때니까. 아닌데 결혼을 제가 2003년도 했는데. 아, 제 돌 때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예, 예, 돌 때. 예, 우리 돌이 2000. 아, 2003년도 맞네요. 예, 예. 그 이후에, 그 예, 이후에 예. 이제 돌잔치가 있었던 건데, 네네. 제가 못 갔죠. 네, 그렇죠. 네, 딴 데서 월급이 안 나오고. 무슨 청첩장 뭐 그런 거 받으면, 예, 너무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때가 참 제가 그때 그 딴 데서 당산동 시절에 녹음하고 있을 때네요. 그쵸. 예.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아마 그때 제가 아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네. 가장으로서 어떤 고충을 네. 느낄 때. 뭐, 결초보은이라는 네. 것도 있으니까요. 네. 결초보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꼭 갚아야 돼요. 실제로. 네. 아무튼, 이런 일 하려던 게 아닌데. 아, 자꾸 말리는데, 오늘. 네, 아무튼 그러시다 보니까, 네.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이제 좋은 일로 부를 수도 없고, 네. 슬픈 일로 불러야 되는데. 아, 그렇죠. 예. 그걸 제가 뭐 땡길 수도 없잖아요. 그게 문제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저보다 건강한데. 야, 이 멘트 세다. 네. 네. 아,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거든요. 아, 네. 내 재산 다 네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그 방송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긴 했는데, 네. 저희 방송에서 뭔가 검찰 네. 혹은 경찰이 이제 왔을 때, 가장 유력한 방송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제 뭔가 좀 겁이 나실 것도 같고 네. 불안하실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이거는? 그래서 네. 모든 센 발언들은 거의 빡가는다고. 아, 그 저는 진짜로 그래서 요즘에
발기가 안 되나 보다. 네. 실제로. 네. 그래서 뭔가 의욕이 상실되다 보니까 네. 다른 자극을 그래서 이 방송 하시는 게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브리님도 지금 비슷한 일 아닌가요? 아, 저는 고객님들 때문에 저는 울분에 찬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에 그러시군요. 우리가 이제 네. 이제 생식으로는 끝났잖아요. 생식을 목적으로 하게. 네, 그렇죠. 생물학적인 어떤 사망 선고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 그냥 그냥 나머지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입으로 살아야죠. 네, 그렇죠.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야, 굉장히 강력하시네요. 이 세 분이 오시니까 이 방송 성격이 확 변해버리는. 근데 좀 네. 놀라운 건 지금 빡가능이 네. 저는 방수를 안 한다는 거.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좀 해주세요. 네. 예. 본인의 채를 좀 하고 싶은데.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좀 예. 선언을 해주시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후환이 없을 거라고. 그럼요, 당연하죠. 뭐 당연한 걸 묻고 그러세요. 아, 방송인이면 방송인답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자크네요. 배가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 빡가능님 보시면 이렇게. 아, 플로리님 잠깐 봐주시면. 아이, 그러지 마요. 혁대가 없어요, 이 친구는. 아. 절대 혁대를 찾는 사람이. 언제라도 되기 위해서. 네. 걸리적거리니까. 2초 더 걸리거든요. 아, 근데 이건 아마 농담일 거고. 실제 딴지 필진 중에는 술자리에서 바지를 내리는 필진이 있었어요. 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 빡가릉도 네. 그런가요? 아. 그런 분이구나. 아,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입니다 이거. 역사 편집, 전통이죠. 방송 전통. 딴지의 역사 전통. 그런 분이셨구나. 야, 아, 진짜 보시네요 지금. 보지 마세요. 아 그리고 지금 몇 분 막 플로리님이 부셨나 봐요. 장가야 되잖아 지금. 빡가릉님이 네. 굽다면서요. 짧지만 굽다면서요. 사실인가요? 집중력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집중력이? 아, 그런가요? 네. 집중력이 짧고 굵어요? 굵고 뭐예요? 5cm 넘어야 되는데? 녹화할 때 쓰면 되겠네. 인트로 갈 때. 지금 빡하나님 어쩔 줄을 몰라. 아니, 어떻게 반응해야 돼? 하시던 대로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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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청자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아, 전국에 단지증 계신 분들은 빡가능을 보고 위안을 삼으세요. 빡가능도 아이가 있습니다. 네. 방법이 다 있어요. 예. 손에 묻혀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빨대보단 두꺼워요. 제가 이거보단 두꺼워요, 이거보다. 자, 그럼 그 얘기는 그럼 넘어가고. 최근에 굉장히 신개념의 광고를 네. 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실, 네. 그 가업걸은 다 적이에요. 물론 국가도 적이지만, 네. 우리 딴지보내에서 편집하는 것도 적이에요. 딴지 네. 전체를 통틀어서 네. 유일하게 그 편집장님과 반목하고 있는 방송이라 비박계 방송이죠. 그 때문에 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매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밖에 없다. 네. 그래서 네. 저희 또 저희 방송이 좀 그렇잖아 하다 하잖아요. 네. 광고주들이 잘 안 오시려고 해서 네. 저희가 광고를 납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굉장히 새로운 네. 광고더라고요. 광고를 저희가 네. 임의로 선정을 해서 광고를 해요. 네. 더럽게 강제로 하더라고요. 네. 돈을 주시면 그 광고를 끊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면 광고를 내리겠다. 내리겠다. 네. 네. 돈을 주시면 저희가 광고를 내리고 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 광고를 지금 당한 첫 번째 업체가 바로 워터제시. 네. 네. 이쯤에서 그러면 그 광고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첫 번째 상품. 워터제 샤워기. 아,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있어요. 네, 시작할게요. 수압이 약해 샤워할 때 답답하셨습니까? 껄림의 오줌발처럼 쩔쩔쩔쩔 흐르는 답답한 물살. 비누 씻는데도 고생이셨다고요? 여기에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지는 샤워기가 있습니다. 빡가능의 초고압 오줌발처럼 당신의 피부를 관통시킬 강력한 수압. 야, 이 씨발. 워터제 샤워기. 피부 관통시키면 죽잖아 이 새끼. 그 말이 안 되는 게.
하는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뭔가 길이가 좀 있어야 수압도 생기는 건데.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지금 광고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광고. 예. 단지 수압이 셀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수압이 세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럴 해저드 후에 입속에 끈적한 단백질 10초 만에 씻어줍니다. 코털이 너무 무성해 콧구멍에 낀 코케인 가루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워터젯 샤워기 하나로 증거 인멸하세요. 항문의 청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신, 워터젯 샤워기로 비대하세요. 단 치질 환자는 사용을 금합니다. 여러분의 항문은 소중하니까요. 연인이 없는 외로운 분들, 워터젯 샤워기로 온몸 구석구석 사람 손 같은 부드러운 수압을 즐기며 서프 플레이. 안 끝났어요. 281개 미세 살수팔에서 퍼붓는 물줄기가 온몸을 흥건히 적셔줄. 다 같이 워터젯 샤워기. 은하계 최저가 오로지 딴지 마켓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워터젯 샤워기. 구입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구입 메시지에 가 업걸이라는 세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빡강님, 예. 근데 이 샤워기는 꼭 딴지 마켓에서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 나지 말 이거 또? 뭐야? 아, 나 혼자 생각해 봤어. 야, 이거 이것도 클레임 들어와. 너 우리가 진지하게 전화한단 말이야 나한테. 이거 걸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시험 삼아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혜 학교를 예. 아, 네. 맞아. 아, 지혜 학교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양심상 저희가 학교를 망칠 수는 없어서 아, 그렇죠. 네. 지혜 학교를 보내면 우리 같은 자식은 안 나온다. 순화해서. 아, 이 지혜 학교는 정말 데미지가 있겠는데요. 거기는 어쩌면 광고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 그 관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네. 아,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저희 방송을 듣고 연락이 온다면 이 학교 문제 있는 거다, 선생님. 끝낼만한 거예요. 네. 오면 좋지만 선생님들이 네. 듣고 있는 거고, 안 오면은 우리는 지금 허공에 상황이라서 네. 아이템 선정에 좀 저희가 유의를 해야겠다. 저희 딴지밖에 입점업체분들이 굉장히 긴장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광고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크게 노리고 있는 거는 매출이 제일 높은 게 아로니아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전투의 왕자죠. 한번 여기를 한번 걸고 넘어가겠다라는 어떤 장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대기획으로 한번 쑤셔보려고요, 저희가. 네. 아니, 애써 주세요. 네. 아니, 그 최근에 저희가 그 광고 정책이 바뀐 게 그 제작진들하고의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제작진들한테 무슨 뭐 급여를 준다거나 출연료를 준다거나는 못하고 네. 이제 광고 수익을 이제 퍼센티지로 나눴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대폭 상승을 시켰기 네. 때문에 광고가 좀 돼서 그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좀 됐으면 네. 예,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청취자분들도 막 인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맞아요. 네. 그렇지 않던데? 뭐, 한 세 개 있었나? 아니에요. 여섯 번 정도 돼요. 그런가요? 두 배네요. 아, 매출은 안 늘었던데? 네. 그 시위 집회에 지금 이쪽 검찰 측 추산이고 검찰 측 어떤 추산을 네.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진 게 여섯 개라면은 이미 맞아. 부끄러워서 부끄러워 사실 저희를 커밍아웃 하는 게 레이치 저 그 동성애 커밍아웃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저희 가업걸 커밍아웃 하는 게 사실 동성애는 어떤 자신의 취향이지만 우리는 어떤 패륜이 있잖아. 방송을 듣다 보면 뭔가 당한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저희 방송 네. 때문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많아요. 아, 부상이요? 네, 철봉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떨어지신 분도 있고요. 부상을 네. 조장하는 방송이라서 사실 네. 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저희 쪽에 광고를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매출 올려주거든요, 저희가. 그렇구만요. 손해보험협회나 이런 쪽에서 사실. 정형외과 뭐 네. 그런 쪽. 네. 들어오시면 큰 수익 네. 얻어 가실 수 있다. 이런 네. 생각 들고 특히 이제 그 성인용품 업체들 지금 마켓에 안 들어와 있는데 네. 그쪽을 어떻게 좀 빨리 뚫어서 좀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광고의 길을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성인용품은 아마 당분간 힘들 거야. 네. 기존 남루당하고 소송 문제가 네. 있어갖고 그래서 힘들 것 같고 그 피해야겠구나. 아 교육방송이라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부진한 쪽이 성교육 쪽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가옥골의 청취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팟빵 순위랄지 아니면은 아이튠즈 팟캐스트 순위랄지 네.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음지에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듣는 분은 굉장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놓지 못할 뿐이죠. 네. 아무튼 뭐 자학하기 위해서 듣는 분이든 아무튼 네, 뭐 듣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창피해서 구독 리스트 못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업체분들은 참고를 하셔도 될 거예요. 네. 그 듣는 분들이 굉장히 되시기 때문에 그 업체 이미지는 훼손될지 모르겠지만 광고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아, 그거는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광고주께서 하시는 이 행동이 미친 짓일지 어떤 그 독립 자금을 지원하는 것일지는 나중에 돼봐야 하는 거겠죠. 도박이네요. 네. 저는 지금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브라 다 먹었어? 제가 최근에 그 들었던 뭐 방송 뭐 무슨 뭐 공중파든 뭐든 다 합쳐갖고 가장 쇼크를 먹었던 캐릭터가 이거였어요. 노브라 다 먹었어요. 이게 아마 그 노스트라다무스를 그 패러디를 한 건가 봐요. 예. 네. 네. 거기서 전설의 그 랩이 나온 거고 주문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걸 여기서 시키기는 애매하고 그건 이제 그 음원을 네, 제가 여기서 도저히 듣기가 싫고요. 네. 그 음원을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방송별 게시판에 가보시면 어떤 분이 벨소리로 이미 제작해서 올려주셨어요. 아 그것도 봤어요. 네. 이 저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뭐 탕탕탕이니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극적이어서 그런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살짝 들어요. 이건 방송 뭐 나갈지 말고 진행자 중 한 명한테 전자발찌 채우는 게 목적인 드러운 방송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자발찌 어느 분이 먼저 차실 계획인지 혹시 있나요? 지퍼를 내린 사람이 필요하죠. 짧아서 될까요, 근데? 발에다 채우는 거 아닐까요? 조찌는 아니에요. 짧으니까 바지가 잘 내려가는구나. 걸리는 게 없어. 확 내려가나 보네. 편집장님이 물리를 좀 잘하시죠. 물리 전공하셨어요? 네, 제가 원래 그 경우의 발조. 아, 오늘 근데 말씀을 너무 안 하시네요. 아니, 원래 있네요, 제가. 이게 본 모습이에요. 비웃으시는데요? 너무 웃어서 목이 쉰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나? 빡가능은 지금 사자 앞에 고양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직 못 사는. 그러니까 원래 제비스는 하루 강아지처럼 그 앞뒤 안 재고선 짖는 스타일인데 발정난 개처럼 그냥. 그렇죠. 그냥 발정난 개, 동네 개인데 오늘은 완전 석이 죽어서 도대체 편집장님 뭐 어떻게 때리길래 아니 도저히 보니까 편집장님이 구타를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게 완전히 탑앤 바텀 관계 같이 부종 관계 아니 부담이 될 거야 아마 저랑 오래 일을 하기도 했고 아 이거는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원래 정말 빡가는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렇죠 혹시 두 분이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목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나왔거든요 예. 방송에서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옆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저를 매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옥걸 아니고 하이피델리티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표정에 괴로우신가 봐요. 만감이 지금 교차하고 계신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 미안하다야. 편집장님이 잠깐 나가 계실까요? 나가면 욕할 거 아니야. 아무튼 저기 그 빡가능님의 그 일종의 엽기적 캐릭터죠. 네. 그거는 이제 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라서 정말 물을 만났죠. 네, 거기서 좀 제대로 포텐이 그야말로 터지는 중이시고 예. 저 역시 삼보일달의 마음으로 병신에너지를 모아 농축시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농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이 농축이 되다 마라 요도결석처럼 굳어버렸어요 오늘 요도결석을 깎아서 여러분들을 위한 방망이를 만들어 흠씬 두들겨 패드리겠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뭐 이제 이 방송이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어쨌든 뭐 셋 중에 하나가 전자발찌 차는 그날까지 가거나 어떤 생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 맞다, 좀 그것도 주고 싶네요. 네. 생업에 대한 문제 같은 거 없나요, 방송? 두렵죠 사실.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있는 일하는 쪽에서.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영진군 같은 경우도 100회까지 일단 끊어갔던 뭐 요인,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고 사실 자제라기보다는 가업거리에서 저까지 미쳐 날뛰면 이건 방송이 아니라 구판이 되기 때문에 정말 네. 사실 저는 맨 처음에 가업걸 만들면서 아 이제 나도 놀아야겠다 네, 네. 내가 놓고 놀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쪽에서 미쳐 날뛰니까 저까지 놀아버리면은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직장에서 뭔가 뭐 경고성 어떤 뭐 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팟캐스트가 걸린 건 아니고 출판한 책이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한번 먹었죠 제가. 그게 정보를. 좀 링크처럼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방송도 네 그렇죠.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귀찮아서 하진 않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딴지에서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어떤 짓이냐 편집장님한테 여쭤도 봤어요. 네. 네. 정말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세요. 딴지에 복리후생은 구매 달려 고난의 길이다. 지금 물론 이제 뭐 몇몇 분 몇몇 기자분들은 이제 어떤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거마비 쪽으로 월급 받고 놀며 다니시는 몇몇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가장의 역할에서 딴지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큰 신념이 있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 그리고 월급도 안 나와갖고 내가 돌려치도 못 가고. 편집장님을 한 15년 하면서 몇 번의 엑소더스도 봤어요 제가. 그렇죠. 가나안을 찾아서 몇 번 나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제가 다시 여기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딴 데서 벌어와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일을 하려고 돈 이걸? 내고 다니는 회사 제가. 야, 이런 미화도 가능하구나. 아니, 실제로 이제 딴지는 가라오케 시스템이라고. 네가 말을 하려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돈을 내고 그리고 불러라 뭐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그 딴지가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총수의 어떤 무책임한 가장과 그 무책임함을 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식들 벌어먹이는 편집장의 아 그래도 그 낙곰수라고 애기 아빠가 큰일 하시는 바람에 그걸 먹고 살고 있어요. 참 그게 떡정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아, 그 대본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대본을 각자 씁니다. 아, 각자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형사고발 당할 때 책임을 각자 분담을 하는 거구만요. 역할을 주시는 분은 그럴 걸림이 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총연출은 그럴 걸림이 하시는 거고. 아니요 저는 그냥 그 큰내림을 받습니다. 아, 큰내림을 받아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위에서 아, 그건요. 따로 주 장군님이 해주세요. 아, 대본을 따로 주시는 분이 있고 있었구만요. 아. 네. 이렇게 뒤집어 씌워야 돼. 물론 제가 주문을 만들 수는 없죠. 최근에 우리 녹음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각하가 선 거의 여왕. 아. 그런 식으로. 그거 봤어요. 네. 아직 방송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 비슷하게 아 저거 아닌가요? 뭐 안보 지속실장이니 뭐 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 지렴 관리본부. 네. 보건 보호. 예. 보건 보호. 네이밍 괜찮았어요? 가끔 재밌어요. 가끔 이제 장군님이 주실 때도 있고요. 아 근데 연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청취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진행자분들한테 이제 감정입을 해서 들을 때가 있는데
힘드시겠더라고요. 네. 보통 네. 방송 끝나면 탈진을 합니다. 녹음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짜스트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1시간 반 딱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거의 편집 없이 그냥 예, 통으로 그렇죠. 그냥 예. 편집을 지금 제가 막가능이 예, 막가능이 안 하죠. 그냥 음악만 붙여요. 음악만 붙이고 아, 정말 실명 나왔을 경우 실명을 위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 서로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편집도 있던데? 예, 예. 자주 하죠. 예, 자주 하죠. 뭐였죠? 거의 없다님의 어떤 실언? 예, 그런 예. 것들, 박세롬이 아, 그렇네. 실험들 이런 것들 예. 가감 없이 예. 그 사람의 인격의 어떤 끝까지 보여주는 바닥을 보여주는 이런 지금 뭐 플로리에님, 개발순애님, 너 편집장님 지금 예. 갖고 있는 이 어떤 가시계 틀들 다 던져버리고 빨개 벗고 있는 그대로. 그림 있는 방송인 거죠. 그런데도 예. 잡혀가면 참 저희를 잡혀가면 잡아가는 검찰이 창피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네. 아,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병신 방송이라는 걸 표방하는데, 네, 병신지사 아주 피땀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어떤 거든 일가는 한번 유명해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예. 네. 계속 경지 오락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그 게시판 방송 듣는 분들 중에는 네. 그 거의 없을 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예, 네, 그분들 그 초보자들을 위한 네. 방송 가이드라고나 할까요? 네.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네. 저희 방송은요 외로운 분들 들으시는 외롭고 저희 방송이랑 같네요. 정치가 어려워서 네. 무관심해지신 분들, 사회 돌아가는 꼴이 보기 귀찮아서 알기 귀찮아서 네. 내버려두셨던 분들. 누가 뽕쟁이고 누가 군면탈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네. 알고 싶은 분들 들으시면 좋고요. 네. 특히 상처받으신 분들 네. 저희랑 같이 미쳐서 한번 놀아봅시다. 힐링 방송 아니요? 왠지? 저희 상처받죠. 저희 저희 방송 어떤 거냐면 네. 왼쪽에 큰 상처가 있으면 네. 오른쪽에 작은 상처를 여러 개 내드립니다. 고통이 분산돼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저기 그 누가 좀 욕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또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서 욕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네. 저희 방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가감 없이 네. 또 털어드리고 다양한 어떤 고민들 인생의 고민들 정말 병신같이 풀어드립니다. 병신 같은 게 정말 그 저게 그럼요. 그 본질일 때도 있어요. 저희 그 게시판에 사연 올려줬던 많은 분들이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치유받으셨어요. 아 제가 사실은 그 글에서는 이 병신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언급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방송에서는 참아 못하겠어 갖고. 그런데 어쩌거나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그 컨셉을 그야말로 날고로. 네. 그 아직도 편집장님 마음속에 네. 벽이 있는 겁니다. 아마 저희 좀 들어오세요. 오징어 내려놓고. 그럴지도 모르죠. 조만간. 불안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로미님도 예, 방송 어떤 분들한테 추천할까요? 의외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팟빵의 닉네임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맘, 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저도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여성분들도 많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더 정말 좋을까요? 진심이에요? 고발하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나는 그 왜, 그 최근에 그 여시에서 뭐, 저 육두 게시판이었나요? 그렇죠. 그거를 뭐 고소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네.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거 되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나올 걸 아직 안 그런 거야. 네, 여시분들이 그거 한 방이면 될 텐데, 굳이 육두 게시판을. 좀 들으셔야지. 네. 제가 녹음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네. 이분들이 너무 날뛰셔서 제가 말을 별로 안 해도 막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지 이분들도 조금 자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자체적인 정화가 되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 그거 자제하는 순간 우린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슈퍼에스타 K.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요새 그 뽐뿌 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네. 저희 게시판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유, 그, 예. 네. 그러면은 슈퍼에스타 K 함께 들으시면서 같이 소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네, 실제로 슈퍼에스타 K는 저희 홀짝 기자와 로라, 네, 로라 네, 진행자님, 로라님과 네. 그다음에 이제 박세롬이님이 세 분이 보통 진행을 하시고, 네. 예, 각종
뭐 소비 정보뿐만 네. 아니라 이제 뭐 호갱 방지법, 네. 네, 뭐 그런 것들도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네. 그 소비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거지 할 때 들으면 탁월한 방송이에요. 왜요? 청취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거지 할 때 보통 심심하잖아요, 귀가. 그래서 네. 저희가 굉장히 특징이 아침 방송이나 수다 방송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뭔가 수다 떨기 좋은 방송이. 가옥보러 나가서 그 방송을 소개를 하세요. 표정 안 좋으시잖아, 그럴 걸. 아니, 슈퍼스타 K, 뭐, 저, 그 가옥걸이랑 슈퍼스타 K는 급이 달라요. 지금 슈퍼스타 K는 뭐 이렇게 수다를 하지만 저희는 귀에 바람도 넣어드립니다. 이렇게. 외로우실 <이렇게. 웃음> 때 네. 가끔씩 저희가 바람을 모시고 넣어드리고요. 아. 네. 그럴 때마다 우리 박세롬이 PD는 네. 이어폰을 이렇게 꼭 눌러요. 더 강하게 듣고 싶어요. 아. 좀 더 가까이. 네. 여성분들이 네. 많이 듣는 이유가 네. 제가 바람을 가끔 넣어드리기 때문에. 아. 네. 어떻게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플로리엔 님도 지금 살짝 눌러봐주셨어요. 아, 아, 그렇구나. 이 소리를 그 행여나 그 헤드폰 같은 거 끼고 네, 들었을 때. 꼭, 예, 꼭 누르시면. 좀 상처를 받겠네. 저희가 느낌으로 네. 어루만져드리는 느낌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많은 치유도 받았고, 간증도 요즘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간증속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암 고치신 분들도 있고. 아, 그렇군요. 아프신 네. 분들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슈퍼스타 K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막가능님. 예. 저는 병신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사람들한테 병신이랑 욕 많이 먹고 외롭게 살던 분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은 자기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 나아지는 건 아니군요. 같이 노는 거죠. 네.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쟤네들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병신으로 아, 살면서 우울할 사는 필요가 있을까. 아, 우리도 사는데. 네. 약간의 우월감을 통한 자기 아, 예, 해방, 확인. 네, 확인. 예, 기분 좋을 수 있다. 위로가 되게 위로 될 수 있죠. 힐링 되는 네. 거예요, 저희는. 네. 나는 병신도 아니었구나, 뭐 이런. 이쪽에 힐링 방송이죠. 네. 여기 자기 분들 보시면은 나 이미 아니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외롭지 않게 해주는 방송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욕해주고 대신 막 꿀값도 떨어주고. 예, 네, 아무튼 그 대신 뭔가를 해주는 방송이에요. 이것도 좀 말이 이상해. 됐다. 아, 방송? 예, 아무튼 예, 그런 방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아브라인 연구랑도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예, 조만간에는 마사오님도 한번 출연을 하신다고요? 다음 주에 예, 오셔서 예. 저희 뭐 자기네 애들이 끝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예. 하셨는데 걱정이야 저는. 어떻게 실천할지. 아, 예, 아무튼 또 그 방송도 기대가 되네요. 예, 오늘 아무튼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가는 게 거의 없을 걸. 광고 한 10개 붓기를 기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꾸 저 빡가는 거와 새로미가 광고 들으면 엠빵 하자고 지금 열 협박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건 조정을 편집장님. 아, 나한테 막 눈을 찡긋하고 그래. 그렇게 하셨어, 근데. 귀에 바람 들어가는 기분이 이런 거. 농담한 네. 거고. 우리 네. 공평하게 엠빵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네.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 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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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번에는 2주간의 게시판 소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조회수가 66,457이에요. 네, 높죠. 동월님이 쓰신 박근혜 정부가 군인 뒤통수를 치는 법. 아, 네. 네, 아,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군인들에게 1박 2일 휴가증을 줬지만 대신 보급품을 끊었다는 SNS 캡처화면이 올라왔고요. 그 네. 아래에는 뉴스 캡처 화면인데요. 네. 국방부가 원래는 이제 병사들한테 뭐 비누, 치약, 칫솔, 세제, 휴지, 면도날, 구두약 뭐 이렇게 해서 개인 일용품을 지급을 해왔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를 중단하고 월 5,010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 병사들의 개인별 취향에 따라서 이제 뭐 소비 패턴이 다르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예. 그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해요. 저희가 금방 인터뷰를 했던 그 가업걸 방송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누를 안 주는 이유가. 예. 네. 그 병력 증강을 위해서 일부러 빈도를 안 주는 거다 뭐 그렇게 표현한 게 있었거든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게다가 군인 열차 할인도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없앴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것까지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선물을 준답시고 네. 네, 또 뭐 멸치 몇 개랑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낸 바가 또 있었죠. 네. 네. 아유. 자, 다음은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인데요. 네. 추천수가 340개를 받았어요. 네, 엄청 많죠. 네. 이분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즐겁다 복창 3번 미개지님께서 아, 네. 쓰셨는데요. 카오카오님 딴 게에서 그만두시길 바라며 약속 지킵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저희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네. 소위 그 뭐 아플로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그로군이라고 그러나요? 네, 뭐 네.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다이다이로 그야말로. 그렇죠. 예, 매번 무슨 게시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그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그야말로 고소고발 자료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도 네. 어그로를 끄는 회원들은 꽤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연휴라 그런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네. 좀, 이분도 덩달아 바빠지신 감이 있습니다. 아, 사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운영자 입장에서 네. 그 쉽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못하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많은 부분을 좀 포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야말로 대신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 그렇죠. 감사하고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네. 그걸 일일이 다 하시기 정말 힘드실 텐데 네,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네요. 그 이분께서 네.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글을 쓰거나 하는 네. 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올릴 경우에 대가를 받게 하겠다라는 네. 목적으로 계속해서 네. 제보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네, 감사하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다음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은요. 네. 남자님이 쓰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글인데요. 아. 댓글이 492개가 달렸어요. 아. 네, 이분이 SLR 때부터 활동을 하신 분인데 네. 해외에 계시거든요. 네.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유,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 오시는 분들이 좀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길이 좀 쓸쓸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계에서라도 남아 이제 좀 네. 추모를 받고 싶다 하셨는지 글을 네. 남기셨어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 500개 정도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 훈훈하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인사해 주시고. 네. 게시판에다가 그런 뭐 경조서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요. 네. 뭐 실제로 뭐 찾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게시판 통해서 이렇게 안부라도 이렇게 남기는 거. 네.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2주간 이슈인데요. 네. 지난주 21일엔 와이프, 네, 아내의 인증 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랬어요? 특히나 키 크고 예쁜 아내의 사진들. 구라겠죠. 아니, 저는 제 네. 위에 프레세피님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 실제인가 보죠, 그러면? 예. 그래요? 특히나 그 168cm의 키를 가지신 아내분들의 사진이 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야, 저희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아, 네. 얼마나 서럽든지. 네. 네. 네, 다음은 4차원 여직원을 4차원 여친으로 만든 능력자 비사이로 막가님께서 데이트 일기를 딴 게 쓰시곤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딴 게가 나타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오, 그렇군요. 여자친구분께서 불륜인 척 연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장면을 뭐 딴 게 이분께서 목격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발견하신 분의 여친분이 굉장히 욕을 했다고 합니다. 연기력이 아주 좋으셨나 봐요. 그렇군요. 원래 4차원 여직원 글을 올려주셨던 분하고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돌아보려고 했었는데 네. 고사하셨었죠. 그렇죠. 네, 아쉽네요. 그 친구네 나와서 방송 좀 계속 또 생생한 얘기들 전해주면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 두 분이 함께 나오셔서 얘기를 하면 참 그 재밌지 분이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발 소리님은 짜증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사이로 막가님께서 커피를 사드리겠다고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이 그 글을 이제 만나기로 했다는 글을 쓴 후에 글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래요? 사라지셨어요. 살아는 계신 걸까요? 살아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그 성룡. 네. 네, 다음은 나눔 글인데요. 네. 이번에는 진짜 나눔 글이 엄청 많았어요. 강강 수월래님의 캘리그래피 나눔. 강강솔래요? 네. 네. 어려워요. 네. 네. 올레즈님의 데이터 나눔, 메탈리케님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DVD 세트 나눔, 그리고 대박통신님의 치킨 나눔, 그리고 아유, 네. 액션레빈님의 콘돔 나눔까지. 아, 콘돔. 이외에도 많은 네. 분들이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이번만큼 나눔 글이 많이 올라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훈훈했어요. 콘돔을 나눈다는 거는 좀 약간 슬플 것 같은데. 더 이상 네. 쓸모가 없어진 거. 그러니까. 네. 네. 그걸 또 네. 바로 채가시더라고요. 넬룸. 네.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주가 명절 연휴라서 글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 27일에 네. 딴지가 SLR 클럽을 제치고 33위에 올라섰습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네. 어, 보니까 네. 어제는 31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지금 조선일보와도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진. 네네. 예, 그런 상태죠. 아, 사실 저는 올해 말쯤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5개월도 안 돼서 1배 스르르까지 잡을 줄은 몰랐네요. 아, 이거는 정말, 파라리 정말 개발순회님 덕이네요. 그렇죠. 네. 사랑의 대명사. 네. 아, 디더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조선일보를 제치면 그때는 뭐 행사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 뭐 SLR 클럽하고의 소지 비교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여기서 건너오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 조선일보의 순위가 만약에 뒤바뀐다. 네. 이건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 트래픽 순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어떤 사회 구조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뭐 그런 장악력 언론으로서의 그 역할은 네.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때는 아무튼 뭔가 좀 행사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지? 프로디지를 조선일보에 보낼까?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에도 숫자놀이가 있었는데요. 네. 69699가 있었습니다. 네, 하우맨님께서 당첨이 되셨고 네. 그리고 70만도 있었는데요. 70만은 네. 배부른 김한민종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아, 처음 가져가시는 것 같던데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시도는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처음 되셨다고. 아... 로또 사야겠네. 오늘 새벽에 아마 70만이. 네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 뭐 숫자놀이를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서버의 과부하가 발생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7777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나 제가 예전에 네. 아주 네. 오래전에 약속을 69699 약속했었는데 아 그랬었나요? 아 그랬었구만요. 네, 우스갯소리로 네. 아, 69699에서 한번 선물 한번 드릴게요 이랬었어요. 아, 근데 방송 타이밍 그때는 아무튼 안 맞았고 777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또 한번 하죠. 네, 네. 7777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7만이면 네. 한참 남았네요. 아 그런가요? 야, 보름, 금방 될 거예요. 보름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네, 7777하고 그러면 거기에 댓글 다시는 분까지 7분까지 네. 오 많은데요? 네. 아, 이거 괜찮은데?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8분한테 그러면은 저희가 공식 선물을 한번 네. 못 쓸지도 몰라요. 서버비 좀 대신 내주세요, 누가.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 게시판 토크는 먼저 개발순회님께서 해주시죠. 네. 사실 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글이죠? 부정적인 글이고 정말 공감이 안 되는 글을 네. 예, 역설적으로 뽑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우리 회원분이 쓰신 건 아니고요. 네. 네. 다른 데서 올라왔던 네. 글을 우리 회원분께서 이제 퍼오신 글이에요. 네. 9월 22일 날
올려주셨고요. 뜬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추천 5개, 비추천 2개를 받으셨어요. 헬조선이라고 징징대지 말라는 어느 이화여대생의 글.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의 출처는 자유경제원이라는 이 아마 보수 아마 경제단체인 것 같습니다. 글 쓴 사람이 이화여대생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헬조선, 니들이 지옥을 알아? 뭐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대인관계 포기 등 저성장 시대에 사는 암울한 20, 30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네. 이제 뭐. 그렇죠. 헬조선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특히 요즘 대세인 헬조선 사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아, 네. 그리고 또 DC인사이드라는 그 사이트에도 헬조선 갤러리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게시판에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네. 엄청나게 많아요.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그 빈도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만한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관념화가 됐죠, 이제. 뭐 5포세대, 7포세기 등 이 비관적 언어들이 불난집에 풀무질하는 격으로 어두운 청년들의 감정에 기폭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이제 헬조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글입니다. 발빠른 정치인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 지옥을 탈출하자. 등의 달콤한 말로 그들의 심신을 자극한다. 뭐 이런 언어들을 산출해서 사회의 지옥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선전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뭐 조지 오웰은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도시에 거짓과 진실을 함께 생성해내기도 한다. 뭐 이러면서 선동의 도구로 써먹는 일부 비도덕한 언론들이 나쁜 언어를 만들어서 이제 뭐 사회 비운의 구름을 띄우리고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구절이 있듯이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진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헬조선이라는 이제 단어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제 어떤 그걸 비판하는 글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 과관인데요. 아이씨 읽기도 싫네 이거. 저성장 시대의 청년 실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는가. 국회를 찾아다니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에게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강성 규정 노조들과 싸워달라고 부탁해 봤는가. 대학 1학년이면 누구나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공무원이 문제라고. 하지만 4학년이 되면 누구나 대기업 공무원이 되려고 발버둥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철없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면 당신들도 지옥을 만드는데 한몫을 한 장본인이라고. 나 역시 대출을 받아 월세방에서 사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하지만 나는 비관하지 않는다. 교통비, 학비, 식비 걱정을 하면서도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불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하면서 아니면 더 이상 못 읽겠어요.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시리아와 뭐 비교를 하고 뭐 지옥이 뭐 취업이 안 돼서 지옥이 아니고 뭐 기업에 대한 반감 뭐 총알이 뭐 거지근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취업의 장애물이고 뭐 정치계에 나갈 예정인가요? 내가 국민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했는지 성찰해봐야 될 것이다. 김다혜 뭐 자기가 밝혔으니까 밝힐게요. 김다혜 이화여대 인문학부. 아, 네. 이분 섭외를 할 거 그랬네. 그러게요. 한번 섭외해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김현 선생님 지금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서버비 내달라고 할 때도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굉장히 분노하셔갖고.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한민국을 지금 꿰뚫고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단어고 우리 회원들이 이제 이 헬조선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지옥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곳이 지옥이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 있네요. 사실 뭐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나 이 사회적인 현실이 이제 암담하고 뭐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가옥걸 분들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제 뭐 병신 같다는 뭐 그렇죠. 그런 반증일 거예요. 사실은 상병신이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거나 네. 뭐 아이를 키워보거나 네. 뭐 이런 제대로 사회생활을 뭐 이제 아직 다 하신 건 아니니까 네, 뭐 다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저도 뭐 돈 나갈 때가 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벌고 뭐 잘 살고는 있는 네, 혼자 사는 데는 뭐 네. 별로 큰 무리가 없는 네. 그렇죠? 무리가 없고 있는 집 자식이니까 네. 네. 뭐 이제 그런데 네. 이제 대학생이 네. 사립대잖아요 이화여대생이 네. 이화여대생이 사실 이제 뭐 아까 대출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네. 볼 때 이분은 네. 아직 살만해 지금 보니까 아 본인은 그러면 네. 괜찮으니까 네. 원래 여유가 있는 네. 사람이 돌아보는 법이거든요. 밑에서 이제 막 그 막 소리치는 이제 그 벌레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구만요. 네. 어 근데 이분의 문제는 네. 좀 공감하지 못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네. 아주 조금만 돌아봐도 네. 뭐 제 후배들 또 네. 이제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네. 뭐 굉장히 국립대를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국립대를 네. 나왔거든요. 네. 다니면서도 학비 때문에 네. 졸업을 할 때 이미 수천만 원의 그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네. 또 편찮으신 어머니 한 분을 모시느라 네. 학교를 다니면서 어 진짜 어렵게 또 이제 학교를 다니고 네.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네. 어 이분이 쓴 글을 봤을 때 아직 본인은 또 뭐 본인이 이런 글을 쓰기에는 네. 아직 사회생활도 부족하고 네. 그 이 전체를 아울러 보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귀족 노조. 네. 네. 뭐 귀족 노조 얘기를 했고. 네. 대기업과 공무원이 문제라고 하면서 대기업 네. 공무원이 되려고 발버둥 친다. 네. 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면 이제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네. 대기업이라도 가야 지금 쌓여져 있는 뭐 빚이랄지 그런 걸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생존을 위한 어떤 뭐 방법으로 그런 거지 네. 그렇게 되는 사회에 지금 동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맞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그거에 어떤 동조를 한다거나 네. 그에 뭐 같은 공범? 네. 공범 표현 너무 과한가요? 뭐 이제 전 사실 그렇게 얘기할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맥락을 굉장히 네. 좁게 봤네요.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이제 선정을 하면서 네. 이 우리 사이트에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헬조선 네. 이 문제 네. 뭐 문제라면 문제인데 우리 게시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뭔가 네. 이 토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네, 그 학생 말대로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무슨 뭐 해븐조선이라고 부를까요? 뭐 아무튼 만약 그렇게 불러갖고 그렇게 된다면은 4천만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오히려 현실은 더 지독하죠. 정말 지옥이죠. 근데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뭐 희화화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또 지금 나름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뭐라고 할까요? 막연한 얘기를 한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헬조선이란 그 말은 네. 너무 우리에 대한 비하다 네.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이다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른들 중에서도 좀 있고 이제 좀 뭐 네.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비하라는 단어는 네. 낮추어 보는 거잖아요. 네. 어, 저는 사실 이게 비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야, 이 글에 정말 네. 분노하셨나 봐요. 네. 이런 거 처음 보는 네. 것 같아요. 짜증이 나서 말이 안 나오네. 네, 아무튼 지금 네. 이런 글이 있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일종의 그 어떤 분노를 공유하고자 네. 선정하신 선정을 했습니다. 계신 분이네요. 네, 다음은 편집장님께서 선정하신 글입니다. 예, 네, 저도 어쩌면 이 얘기는 헬조선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는 좀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제가 선정한 글은 제목이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어두운 터널이 끝나가는 듯하네요. 예, 작성자는 모리셔스님이시고요. 네. 예, 2015년 10월 2일날 오후에 올라갔었고요.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핫게 갔던 게시물 아니고 제가 그냥 보고. 반가워서 이렇게 선정한 글이고요. 내용을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업이 어려워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느끼기에 이 말은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사람을 만날 마음의 여유도 물질적인 여유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과 소원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드니 전화가 오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으니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넋두리를 한 곳이 딴 게였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성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키보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싶더군요. 그런데 그 일면식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댓글들을 보며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비가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는, 못 먹어서 배고플 때 같이 굶어주는 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간 택배 상하차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 메르스가 지나가더군요. 잠시 멈추었던 일들이 다시 진행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살이 7kg나 빠질 정도로요. 그랬더니 작지만 결실이 맺어지고 있네요. 또 일이 풀리려니 이곳저곳에 일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아들 새 옷도 사주고 조카들 선물도 사고 사람 노릇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돈 많이 나간다고 걱정했던 명절이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슈퍼문을 보면서 일상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히만 자라도록 소원을 빌 수 있었던 즐거운 명절이었습니다. 단계들 덕분에 잘 버텨왔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또 잘 버틸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일배현피 환영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베풀어주신 호의가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도 나지 않았던 놈이 많이 자랐네요. 아들놈 사진 투척하고 갑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선정했는데요. 네. 이 글과 관련된 다른 게시물들이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글을 봤는데 이제 그 글이 아까 여기 금방 읽었던 글에서 나오는 그 신세 한탄의 글이었어요. 아마 이분이 무슨 공연 기획 이제 그런 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 네. 일을. 그런데 이제 그쪽 일들이 잘 안 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중에 무슨 이제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이제 그런 일로 이제 또 옮기셨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완전 설상가상이 돼갖고 정말 절망의 끝에서 그때 그 첫 번째 글을 남기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 글을 보시고 일배현피 환영님. 이분을 짜왕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왜 짜왕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봤더니만 이분이 이제 주소를 물어 갖고 지금 글 쓰신 분한테 네. 뭐 수박도 보내주시고 거기에 보면 그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도 못 사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예, 잘 읽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뭐 수박도 보내주시고 짜왕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냈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도움이 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를 그 자기 그 와이프분한테 사진으로 받았대요. 누군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소를 이렇게 뭔가 선물들을 이렇게 잔뜩 보냈다. 그 사진을 자기 핸드폰으로 받아봤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고마워갖고. 근데 그 힘 때문에 그 이후에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두 번째 그래서는 괜찮아지고 있다. 뭐 그러면서 또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뭐 애기 욕조도 보내주시고 뭐 이제 그런 각종 선물들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은 또 다행히도 최근에는 또 일들이 좀 잘 풀리고 계신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애기 사진이랑 같이 저희 게시물에 올려놨어요. 애기가 너무 이쁘네요. 예. 애기도 또 많이 컸더라고요. 처음 글 올리셨을 때보다. 네. 예. 제목이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어두운 터널이 끝나가는 듯하네요. 예. 이거는 학계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 모리셔스로 검색하시거나 뭐 어두운 터널 그런 걸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가 아주 잘생겼어요. 네. 웃는 게 너무 이뻐요. 그러게요. 아빠 닮았나 봐요. 네, 이런 덕담 안 하는데 덕담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네. 네, 아무튼 저기 모리셔스님 저기 잘 됐고요. 예. 네, 언제 벙커나 한번 오시면 뭐 소주나 한잔 하시죠. 예, 네, 제 게시물 이거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준비한 게시물인데요. 저는 클럽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클럽이요? 네, 요즘 약간 네, 네. 프라이빗한 공간이긴 한데 네.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낙서당에 있는 글인데요. 매뉴얼 포커스님께서 9월 23일에 쓰신 글입니다. 네. 알리 쇼핑을 하다가 구체관절 인형을 보니 다시 떠오른 기억입니다. 때는 10여 년 전. 군대 제대 직후 다시 만화의 길로 발을 들일까 하고 학교 다니면서 만화를 다시 연습하던 때가 있었어요. 대학생활 1년은 완전 놀고 군대 가서 2년 썩으니 인물 포즈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군요.
마침 여친이 당시 유행이었던 구체관절 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목각 인형 대신 그걸로 연습을 하려고 빌려달랬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체관절 인형은 상당히 정교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각 인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쓸만하거든요. 여친한테 인형을 빌리고 가는 길.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아서 당장 그려보자 마음을 먹었죠. 오른발에 크로키북을 놓고 인형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연필을 들긴 들었는데 인형이 생각보다 너무 헐렁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사 같은 걸로 조일 수 있을까 안쪽까지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포즈가 가능할까 이 포즈 저 포즈 다 취해보면서 신기했죠. 그런데 인형에 너무 빠진 나머지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차 싶어서 고개를 드니까 같은 칸에 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땀이 많은데 티셔츠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흐르더군요. 덩치는 산만한 놈이 안경 쓰고 배낭 메고 티셔츠 입고 지하철 정중앙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인형을 그리 재미나게 만지고 있었으니 딱 오덕의 모습 그대로를 제가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옷도 안 입힌 인형이었죠. 그림 그리는 척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크로키북에 연필을 댔지만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멘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정말 다행이었죠. 그때 그 여자친구는 지금 와이프가 되었는데요. 와이프가 결혼할 때 그 인형을 들고 오더군요. 그래서 와이프 몰래 옆집 여자아이한테 줬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추억이네요. 라고 쓰셨어요. 아 진짜 창피하셨었나 보네. 네. 그야말로 집중이 돼갖고 네. 느끼면서 만지는 듯한 그런 표정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나 팔이나 이런 거 움직이면서 아, 연상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사람들 시선을 까먹을 정도면 얼마나 집중해서 막 그렇죠. 만졌겠어요. 아, 제 예. 뭐지 하는. 예, 근데 그 뭐 굳이 또 줬대요. 그냥 간직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아, 여튼 너무 재미나게 읽어서 이 글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막 배도 고프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네, 마무리하죠. 네. 오늘의 엔딩입니다. 외로울 때 최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과 같습니다. 사랑은 불과 같아서 어둠과 추위에서 구해주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불이 사람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애인에게 염산을 뿌리고 너무 사랑해서 이미 지친 아이에게도 공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을 쬐 때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할 때도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사랑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저는 그걸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외로울 때 최고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존중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겁니다. 네, 이상 너브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